네. 아, 오늘도 우리 통합 저해를 위해서 글로벌 통역으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통역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다니엘 팀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국과 대만의 고지원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라니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태국의 사이먼 투타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몽골의 타미르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몽골, 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결단의 활동 스피치를 들을 건데요. 올해 정말 너무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죠? 또 12월에 또 우리 많은 활동과 또 결단 또 승급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결단 및 활동 스피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천 글로벌 탑의 박태영 스타마타님, 네, 마이크 열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顶峰团队的事业者老师们，全球早上好，我是仁川顶峰营销总监朴泰勇。전 세계 탑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인천 글로벌 탑 소속 스타 아빠 박태용입니다. 오랜만에 자발적으로 결단 스피치를 신청하여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탑 가족 모두의 스폰서인 노종구 단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탑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와, 박태영 본부장님 사나이시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하는 분입니다. 꼭 애틈이 잘 알아보시고 사업해보세요. 라고 백만갑 하시는 형제라인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이제 제가 후속하는 애영자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현재 애트미를 사업으로 잘 알아보고 계십니다. 형제라인 사장님의 귀한 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누구신지 모르기에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9년 5월 22일 상위 직 스폰서인 이문주 본부장님으로부터 성공한 젊은 중국 여성분이 중국어로 사업 설명을 한다는 초대 문자를 받고 인천 글로벌 탑 센터로 가게 되었고, 그날 후원 강의하러 온 장예란 총장님이 저를 알아보셨는데요. 저희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친구 장예란으로부터 애트미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보게 되고 애트미를 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도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겠다.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동창 장예란과 같이 임페리얼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면서 애용하게 되고 2019년 8월 하반기에 판매사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2020년 4월 애터미 중국 법인이 오픈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고 2020년 1월 원주 석세스 세미나에서 결단 스피치 앤 인생 시나리오 발표를 했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명확한 계획을 잡고 스폰서와 소통하면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2020년 12월 하반기 단독으로 국장 도전까지 1년 내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아직도 생각납니다. 조석일 총장님께서 오셔서 말리셨던 그 상황이. 하지만 저는 도전만이 파트너를 찾아내는 비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국장 도전 승급하면서 함께 승급한 팀장님 분들께서 셀프 리더가 되어 나왔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복제 사업입니다. 복제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파트너 사장님 권동수 본부장님께서도 셀프 국장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조직 육성을 꾸준히 하면서 2020년 11월 하반기에 재심 합력으로 본부장 승급을 스폰서와 파트너님과 함께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은 정말 많은 파트너 분들께서 나왔습니다. 현재 12월 하반기에 좌우 라인에서 신규 팀장 2명, 신규 판매사 11명, 판매사 유지 5명으로 저는 국장 유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분들께서 열정적으로 매일매일 철저한 목표를 갖고 처절하게 주문을 만들어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저는 2023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2024년 명확한 계획을 또 세웠습니다. 애터미는 조직 육성 시키는 일입니다. 조직을 잘 육성시키려면 나부터 시스템 속에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완계 회장님께서 앞장서서 나가시는 것처럼 저도 앞장서서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도전하고 파트너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고 애터미에서 즐겁게 함께 꿈을 만들어 나가는 멋진 도전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나는 못해, 나는 아내가 아닌 나도 가능해, 나도 해야 해라는 파트너분들의 생각의 전환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9월 본부장 유지를 하고 2024년 12월에 총장 도전을 할 것입니다. 제가 총장을 가야만 파트너분들이 본부장을 가게 될 것이고 파트너분들이 본부장을 갈수 있다는 희망이 보여야 함께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1%가 100%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인천 글로벌 탑 센터에서 철순수범하고 셀프 리더로서 철저하게 행동하고 처절한 가난과 빈곤에서 부와 자유를 누리는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비전이 성장으로 이끌어 힘이 되도록 조직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을 처절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더욱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용기 내어 생생하게 꿈꾸고 나의 꿈, 우리의 꿈다 같이 이루기 위한 도전이 반드시 진행형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능력보다 인품이고 열심히보다 꾸준히 열정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저도 이 한마디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확실한 셀프 리더가 되어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달하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이 동방성장하고 성공하도록 매일 매 순간 몇 초까지 다투어 정성을 다해 발로 뛰겠습니다. 철저한 직급 계획, 목표를 갖고 처절하게 완성해 나가는 2024년 멋지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탑에서 함께 성공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박태영, 화이팅! 인천 글로벌 탑, 화이팅! 원 플러스 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인천 글로벌 탑의 박태영 국장, 스타마스타님 너무너무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박태영 스타마스타님께서 2024년 12월에 로얄 마스터 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꼭 달성하시라고 다시 한번 우리와 같은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토론토 탑에 두 번째 또 탑세트가 생겼다고 하시죠. 우리 박영미 국장님, 네. 모셔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미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캐나다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전략가 에스터입니다. 네, 스폰서님은 김영수 국장님, 고미연 본부장님, 그리고 노종구 단장님이십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애터미 하기 전 저는 캐나다에서 남편과 함께 한국 슈퍼마켓과 도매상을 10년 정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로 남편은 필리핀으로 개발 사업을 하러 갔고 저는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해 중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 교회의 지인으로부터 애터미 제품을 처음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제품에 아주 만족했고 로얄 고객으로 계속 그분의 소비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을 할 생각이 1%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세미나나 초대를 한 2년 정도 가까이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끈질긴 초대에 할수 없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노동 수입과 시스템 수입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웠지만 다단계 경험이 없는 저로는 두려웠고 조사하는 기간이 꽤나 길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2018년에 1월에 부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북미 사업 진행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애터미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특히 언어의 장벽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하셨다가 그만두시는 한국 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탑 산하 팀은 살아남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캐나다에서 김영숙 국장님이 센터를 오픈하신 후 거의 10년 만에 제가 두 번째 탑 산하 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지사 규칙상 중복되는 이름인 탑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센터 이름을 토론토 뉴 에이지 센터라고 지었습니다. 센터 이름의 의미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전체 센터 개수는 저를 포함해서 24곳입니다. 현재 캐나다의 전체 인구는 4 밀리언 정도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토론토인데 토론토 인구가 6.4 밀리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애터미 회원 수는 6만 8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68,000 멤버가 있습니다. 토론토 인구만 이렇게 놓고 볼 때에 1% 조금 넘게 가입이 된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저는 애터미가 현재 블루오션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센터를 오픈해서 많은 크고 작은 소비자분들께 센터 오픈 소식을 전하는 문자를 제가 한 200명 정도 분에게 보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보낸 고객들한테 몇 분이나 제가 보냈나 다시 이제 숫자를 세어보니 제가 700명 가까이 보냈더라고요. 700명한테 제가 문자로 보낸 것도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블루오션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터미는 글로벌로 엄청나게 인기가 정말 최고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캐나다에서 전 세계 글로벌로 이게 확장해 나갈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잠시 PPT를 공유할 수 있으면 제가 한번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공유가 되는지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PPT가 보이나요? PPT 자료가 보이나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PPT 자료가 안 보이죠? 네네,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공유가 아까부터 되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팀은 캐나다 전역에 팀 목표는 캐나다 전역에 50개의 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개인 목표는 내년 2024년 12월 말까지 리더스 클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부장 직급 도전 목표로 하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애터미는 정말 세기의 걸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먼 나라 캐나다에서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뚜기 같이 일어서서 이렇게 임페리얼 향해서 저희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기억해 주시고요. 꽉 잡고 모두 정상에서 뵙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민.
샤론 노즈먼 다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캐나다에 50개 센터 준비하신다 그랬네. 정말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말까지 리더스와 본부장 꼭 달성하시라고 우리 캐나다의 박영민 샤론 노즈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몽크 타베 앙나 사장님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참배찬호, 올린다, 올린다. 나 제이스 마스터 테스트. 선숙진호. 선숙진, 선숙진. 아, 나도 미 간판 작업 치러도 또 나한테 왔다. 아, 또미 허비 진짜 신기하진. 이제 목탁 두 만은 이게, 아따, 벌써 봤자가 되게, 아, 맨날 사상수신 스폰서로, 픽 상욱 라이엇 마스터 이어스 스타 마스터 몽에스 유비 토킹 채멀 셰르로스 마스터로 따서 자우 쭈울바와 이게 다툼이 비즈니스에 마스 안실다가 되게 앞지나 비 오문 서로 다운 주식 시대 후크대 하랏 도선 주식 시선 받으시면 일치시대 어빈 컴퍼니 시선 받으시기에 이게 마시 자우고 우셔 가라 너를 일득 팀 아치대 팀 훈배산 되게 티비에서 봤다 마치 인질 볼때 찾아서 소리는 박 이게 마치 비슷한 진짜 다 이게 다아네 스트레스 때 붙으면서 이게 오르고 긴 다자 안자라 아치라서 가라 스틱 배자가 되게 아톰 진 비즈니스에 어찌 못해 되게 다자 이게 냄새 이게 북 수를 오르치듯 야자가 아자 어찌 소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몽골에서 인사드립니다. 에이스 모크탑 에이스 마스터 아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이제 위에 스폰서로 백성 총장님, 이양수 본부장님, 그리고 에이스 유비탑의 패밀리 샤러로스 마스터를 같이 일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애터미 한지 8월 정도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따로 센터 운영을 새로 센터를 설립했는데요. 이게 이제 에이스 몽크탑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지금은 오픈한 지두 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전에는 회계사 했었고요. 5년 동안은 애들 돌보느라 그냥 집에 이제 주부로 있었고 회계사 할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에도 많은 시간을 못 보내고 그리고 이제 바쁘다 보니까 살도 찌고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서 그 일을 그만두고 있다가 이제 애터미를 만나게 됐고 이제 행복하게 애터미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되게, 아토미님 비즈니스 이게, 아이고, 어떤 곳에 댄시 오랜만에 마시 피자가, 이게, 아, 어떤 곳에 또 사고 탑, 있습니다. 또 사고 있어. 또 쓰는 게 됐으면, 어떤 곳에 탑 근데 오신 게 댄시 투자, 이게 다, 안 실제 학생들 봤던 게, 아이고, 어떤 분이 오었던 게, 대충들, 그때 그 댄시 투자, 일나 서로 노력을 찾자, 그래서, 대시에 좀 찾는다, 마시 빠시다가, 되게, 우트러서 아토미기, 담요가래 안설사 등에 남들자가 어떤 뭐 스마트 거의 그때 돈을 되는 게 희리기세 뭐 살때 오무스 때 산소서 뭔가 쓰는 게 돈무스 때 산소서 자가다 뭐시 발때 등에 대출 희자가 그 것은 투스 때뭐 삼트스느라 뭐시 가슴사 아저씨 등에 스마 버섯 주다가 이게 어떤 면이 하는 도로 아니 자르서 그냥 버섯 비닐 투스 바로 사상 수식 소 이제 자석 됐던 마가 다 푼데 쇼 사성설 하시는 게 이제 자석다가 이게 봐 세르로스 마스터 찾아온 게 두수수고 가르쳤던 여진아 이게 봐 이게 몽골 이게 예 주나르 이게 몽골 소스팀 마성 대치게 와서 이게 예 주나르 이렇게 주택이 이게 거의 또 미긴 거 야스 야스 자 보흔 그때 그룹에 조수로 거의 야스 때 디마스 자석다 봤음 소스나 지금 이제 자석다가 바이샤 네, 저는 이제 저번 이제 몽골 석사 사크 때문에 제품 소개를 했는데요. 떨리고
긴장됐었지만 그래도 이제 성공적으로 제품 소개를 큰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했던 거에 이제 했어서 이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지금 매일 애터미로 애터미 잘 사용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이제 계속 저는 지속적으로 더 사업을 할 거고요. 많은 파트너들에게 후원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2024년에 제가 뭘할 건지 이제 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국어 배우고 싶고 한국어 배워서 여러분들과 바로 이제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샤를로우스 마스터 되기 위해 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많은 몽골 엄마들, 뭐 세계적인 여러 엄마들이 행복하면서 또 피부도 이제 좋아지고 건강하게 다 성장하고 애터미 안에서 다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제가 할수 있는 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몽골의 몽크탑의 앙나 사장님, 내년에는 정말 한국어 하셔서 우리 오늘처럼 한국말로 이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되실 거라 믿고요. 또 2024년에 국장 목표 달성 꼭 하시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승급 도전 및 달성 스피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탑의 이혜경 사장님,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남탑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혜경입니다. 자, 들리세요?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강남탑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혜경 세일즈 마스터이고요. 저는 백성옥 총장님과 그다음에 한진 본부장님, 윤창석 국장님과 함께 열심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저의 전직은 피아노 학원도 많이 운영했었고 또 고등학교 음악 교사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전국 콩쿨 심사위원 피아노 부분 거기 심사위원으로도 한국일보 강당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천주교 성당 그 성가대 지휘와 반주를 한 40여 년 동안 한 음악인입니다. 그리고 유튜버 혜경쌤 피아노를 운영하는 유튜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길에서 우연히 우리 윤창석 국장님의 로드샵을 만나서 한방 샴푸를 제가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엄마네 집에 5년 동안 와 있는 동안에 윤창석 국장님을 만난 건 저에게 정말 행운이고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어떤 동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방 샴푸를 써면서부터 이제 가입을 권유받았고,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된 회원을 가입해서 제가 올해 5월 20일 날저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번의 세일즈 마스터 도전에 성공했고요. 2024년 1월에는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우리 6명의 파트너들과, 그러니까 4명, 2명에서 6명의 파트너들과 지금 재심 협력으로 해서 열심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우리 아주 좋으신 스폰서님들과 우리 멋진 파트너들과 같이 재심 협력으로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고요. 제가 새로운 강남탑의 역사를 한번 써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멋진 파트너들에게 제가 징기스칸의 어록이 갑자기 아침에 생각이 나서 그몇 마디만 해주고 싶은데요. 징기스칸은 그런 몽골의 아주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말했잖아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난 들쥐를 잡아먹었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림자가 내 친구였고,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예, 너무 이 징기스칸 어록을 보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너무 막막하다.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예, 과거로 말하고 있죠.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애터미의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강남탑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이혜경 라인을 새로운 역사를 쓰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강남탑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우리 멋진 내비게이션이신 우리 스폰서님들과 같이 재심 협력으로 한번 2024년을 저의 해로 만들어보고 상반기에는 오토 판매사가 달성되기를 믿으면서 열심히 전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혜경 사장님 정말 요즘에 엄청 열심히 하시거든요. 파트너들 어저께도 보니까 한 10명 놓고 이렇게 미용, 얼굴 마사지 체험시키고 계시더라고요. 네, 1월 달에 정말 다이아몬드 마사 꼭 달성하실 거라 믿고 또 오태 판매사도 네, 상반기에 꼭 달성하시라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혜경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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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이팅! 네, 이어서 우리 강남탑의 윤창석 국장님,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실까요? 윤창석 국장님, 네, 말 걸고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열정 스피치 해준 바로 직속 스폰서 샤론드 조마스터 윤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강남탑 소속으로 백성옥 총장님과 김경희 본부장님, 이양수 본부장님, 한진 본부장님과 함께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직은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였고, 또 무역회사를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또 무역회사가 잘안 돼가지고, 또 자영업, 의류 자파 매장을, 여러 매장을 운영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딱 맞지 않았습니다. 열심히는 일을 하는데,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임대료가 빠져나가고, 또 직원들 급여가 빠져나감으로 인해가지고, 노력한 그 대가가 저한테는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과 고민에 빠져있는 차에 애터미가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애터미 만났을 때는 너무 시시했습니다. 치약, 칫솔, 샴푸, 이런 거 유통해가지고 뭔 돈이 되냐고 제가 좀, 거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회원가입만 일단 해두라는 근유에 회원가입을 해두고, 그래서 몇 가지 제품을 써봤는데 제품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석세스 아카데미 가면은 모든 것을 알수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해가지고 1박 2일 동안에 그전 과정을 진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은 결과 내가 찾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시대의 흐름에 딱 맞는 일이 애터미구나. 그걸 가슴 속깊이 느꼈습니다. 그 느낀 순간에 안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불행히도 매장을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정리하는 기간이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에 애터미를 부업으로 진행해 오면서 그 노동소득의 처절함과 그런 고통 속에서 자, 그 2년 전에 바로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는 진짜 애터미에 집중 몰입하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노력해온 결과가 지금 한분한분 좋은 파트너 사장님 또 많이 넣어오고 또 사업가들이 같이 이렇게 놓으면서 조직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해외도 또 이렇게 제가 무역 사업하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해외에 이렇게 알렸는데 무역에서 돈을 좀 벌고 계신 이런 사업가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 애터미의 크고 깊은 시스템 소득을 갖다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제품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가성비 좋은 애터미 제품의 진가를 갖다가 지금은 한분한분 알아듣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좋고 좋은 제품을 사게 유통을 해버리니까 안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많은 제품, 애터미 제품을 쓰고 있던 이런 소비자들도 이제는 이 소비 활동을 통해 가지고 경제 활동으로 바꿔진다는 이런 내용을 갖다가 알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회원이 늘어나고 이 애터미의 진짜 가치와 진짜 진가를 갖다가 알게 된 분들이 한번한번 많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또 조직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을 갖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좋은 분들과 같이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회사에서 100%다 이렇게 갖춰놓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시스템 속에서 같이만 한다 그러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각자 개인의 능력은 1%도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99%가 회사의 시스템과 같이 하는 파트너 사장님, 같이 하는 스폰서 사장님들이 능력이어가지고 나의 능력이 아닌 타인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사업, 애터미 말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애터미를 가진 만난 저는 진짜 너무 행운하고 이 애터미를 통해가지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 꿈놈의 꿈을 갖다가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2023년 회사에서 중진기고 정규 동보를 갖다가 캐치프레이드로 내세워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달려온 결과 글로벌로 많은 나라가 또 오픈되고 글로벌 회원들도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석세스 아카데미에 우리 회장님께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목숨 걸고 애터미를 반드시 달성해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갖다가 진짜 가슴속에 애절하게 품고 품으면서 같이 하는 사업자 사장님들,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가지고 반드시 성공해 내고야 말겠다는 이런 각오와 결단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리더스 클럽을 갖다가 도전을 합니다. 3월 1차부터 리더스 클럽에 도전하고 8월 달에 본부장을 찍으면서 반드시 리더스 클럽을 달성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 하나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자성어 그걸로 구호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목숨 걸고, 나란 반드시 해낸다! 애터미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임창석 국장님, 정말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시면서 약간, 눈물이 보이시는 것 같은 저는 그 마음을 제가 알거든요. 요즘에 너무너무 정말, 진지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사업을 엄청 열심히 하세요. 우리 3월에서 8월 달에 리더스와 또, 리더스를 출발해서 8월 달에 달성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꼭 달성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리더스와 본부장님 달성하시라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창석 국장님 보면 저도 좀 눈물이 나요. 아, 너무 그 마음이 전달이 돼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강남탑의 우리 이병훈 사장님, 네, 결단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터미의 자랑, 강남탑의 영리더, 세일즈마스터 이병훈입니다. 네. 아, 제가 애터미의 자랑이라고 소개드린 이유는, 그대가 애터미의 자랑이듯이, 나도 애터미를 자랑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애터미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자랑을 해도, 부끄러울 게 없죠. 너무나도 감사한 기업인데, 정말 그 가치를 전달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백승옥 총장님 산하에서, 이양수 한진 본부장님, 그리고 최경석 국장님과 열심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탑 가족 여러분 앞에 설수 있음에 이 기회를 주신 노정우 단장님께도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는 졸업을 한 후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취업도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머니 친구 엄마 엄마분 엄마에서 이제 스킨케어죠. 이제 엑슬루트 스킨케어 그 체험을 저도 받게 되었는데 그 애터미 화장품의 우수성을 알고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이것은 정말 알아보면 괜찮겠다. 그래서 바로 또 저희 최경수 국장님께서 또 권유를 해주셔서 바로 또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그렇게 하게 되었고 사무실에 가서 세미나를 듣고 또 그러면서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을 바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기에는 이제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또 이제 세미나도 이제 열리지 않던 터였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또 22년도에 또 조금씩 풀리면서 옷을 매주 또 가면서 아 이런 공간도 있구나 이런 그 열정을 또 계속 학습하고 또 이제 그 앉아 있는 그런 습관을 어떻게 보면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가 열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 애터미 사업이란 게, 저도 보면은 아무리 들을 자세가 없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도 그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뭐 100마디를 하면은 한마디 정도는 알아듣겠죠. 그렇지만 그걸로는 안 되지만
자신이 이제 알아보고, 아, 이거 정말 내가 안 하면 손해겠구나. 제가 사실 그 애터미라는 거를, 모두 저 같은 마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좋네. 의심 없이.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신 우리 스폰서님들께 너무 감사할 뿐이고, 그렇게 하면서 또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게 됐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저도 배워오면서, 100만 갑 활동을 특히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가야 할 곳도 너무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속에서 이제 정말 철저하게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장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철저하게 좀더 계획을 세우고 저에게 처절한 마음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제가 그동안의 시간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는 또그 배운 것을 또 바탕으로 처절하게 더 매진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또 준비를 이번 겨울을 또잘 하면서 계속 회차를 거듭하면서 단단해지면서 2024년 3월이 되면은 3월 1차에 또 팀장이라는 직급을 또 달성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계속 또 세미와 또 세일즈 유지 이거를 계속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시작으로 24년도 오토 판매사를 또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열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또 그렇게 뭐 한심이가 열되어서 열심이다 이런 말도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그런 모습을 정말 지울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앞으로 그냥 달려갈 수만 있도록 정말 새롭게 뛰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훈 사장이 요즘에 정말 열심히 진짜 말씀대로 열심히가 보이면 한심이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정말 진실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 올해 우리 3월 달에 열심히 하시니까 네, 다이아몬드 꼭 달성이 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꼭 달성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우리 총장님이 지금 40분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장님,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네, 저도 올해 목표가 좀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저도 리더스와 본부장 달성이 제 목표인데요. 저는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는 문학 활동을 좀한 10년 넘게 하고 있었습니다. 문학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후배들 낭송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던 중에. 우리 아들이 조금 아픈 관계로 해모임을 만났어요. 애터미 해모임. 애터미 해모임을 만났는데 해모임을 아들을 내동냥이라는 그 병명이 그 수술과 뭐 이런 거 병행을 해도 몸이 정말 그 100%에서 10% 20% 다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는 언니로부터 해모임을 만나게 됐는데 그 해모임이 아들한테 너무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지금은 지금 6년이 지났지만 정상적으로 지금 돼갖고 99%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모임을 만났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해모임으로 인해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애터미를 시작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3대까지도 물려주고 정말 이게 시스템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아픈 아들을 생각해 보니까 시스템 소득이면은 아들이 아파도 돈이 나오고 엄마가 아파도 돈이 나오는 이런 시스템 소득을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3개월 정도 알아보고 저는 한두달 지나서 아마 세일즈 마스터를 간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월부터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샤론 로즈 마스터까지 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베트남 후원도 하고 우리 총장님과 또 몽골 후원도 하고 여러 군데 많이 해외 후원도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고 또 코로나 때는 잠깐 잠잠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파트너들도 생기고 좌우 파트너들도 팀장님도 생기고 또 세일즈 마스터님도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정말 그 파트너들 또 잠자고 있는 파트너들도 다시 깨우고 계보도 상을 다시 다 뒤져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파트너들도 많지만 그 계보도 상의 파트너도 다시 다 뒤져서 2024년도에는 정말 리더스 목표와 본부장을 달성할 거라 저도 생각하면 열심히 뛰거든요. 올 상반기에 3월에서 8월 사이에 달성하도록 저도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런 목표를 저도 여기서 발표를 해야 제가 더 열심히 할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저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정말 우리 리더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 백성호 로얄 마스터님은 전 세계 정말 많은 회원들과 20개국 정도의 많은 회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백성호 로얄 마스터님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로얄 마스터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백성옥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제가 지금 로얄 올해 송년 모임에 가는 중에 고속도로에서 지금 잠깐 휴게소 들어와서 통합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운전석에서 이렇게 화면에 나오니까 아마 제 얼굴이 좀 명암이 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통합조회를 로얄 조찬 모임 가는데 다음 주에 할게요. 이렇게 할 마음이 아니라 이유와 모든 이유와 핑계가 없이 내가 받은 미션은 100% 수행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아우 시간도 맞춰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로얄 송년 모임에 가면 아마 어마어마한 애터미의 또 2023년의 결과물들 그리고 2024년의 모든 일정들을 다 보고 봤습니다. 우리는 본사가 해놓은 모든 시스템에 내 몸을 담궈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 탑 시스템 안에도 내가 얼마만큼의 내 파트너와 함께 하느냐, 이 게임을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송년 모임에 가면서 우리가 완전한 성공자는 아직 아니지만 크라운 임페리얼 가는 길이고 또 우리가 부자 마을, 예, 로얄 빌리지로 가는 길을 가고 있구나. 그리고 최상류의 부자 클럽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구나 하는 마음에서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서 이렇게 리더 메시지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열정 스피치를 들으니까 정말 2024년에는 우리 탑 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회장님이 앞장서서 저는 타사의 최고직급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요. 타사에서 회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총괄하는 영번 스폰서인 회사는 없기 때문에 애터미가 넥스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완전히 세계 탑10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3년 후에는 세계 직판협회가 코리아 서울에서 세계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동안의 회장님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애터미가 완전히 현재 글로벌 탑10에서 60년이 넘은 탑1을 이기고 애터미가 탑1이 갈수 있는 굉장한 교두보 역할을 3년 동안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또는 포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모든 건 스폰서 탓, 파트너 탓이 아니라 모든 건내 일이고 나의 기업이고 단체전이다. 그리고 꾸준히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힘은 그 힘이 아니라 꾸준합니다 하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가는데 나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매일매일 매일 어제보다 오늘이 좀더 1%씩 업되는 그런 나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나를 만들지 않고 나는 공부하지 않고 세미나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바쁘게 뭔가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 정말 지금부터는 2024년을 나를 만드는 내가 정말 명품 리더가 되는 일을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면 많은 분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100만갑을 뛰어보니까 정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구나. 애터미 회원 가입은 10년 전에 했지만 애터미가 다단계다라는 것밖에 모르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애터미 옛날에 초창기 화장품을 썼던 분들이 지금 비싼 화장품을 쓰고 있어요. 이유는요, 후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장님이 그렇게 앞장서서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시듯이 철저하게, 철저하게는요, 디테일을 세심하게
후속 조치를 하라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모든 걸 준비하고 후속을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처절하게 한다면 세상에 안될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7살부터 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이 세상 돈을 내 지갑에 넣기까지 노력이 필요한가를 저는 정말 인생의 초반기에, 성년이 되는 초반기에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0번 스폰서 박완기 대장님이 모든 걸 총괄하는 이런 유통기업은 전 세계에 애터미밖에 없습니다. 온리 원 비즈니스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 정말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포기해야 될 이유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문에. 예, 이렇게 하지만 그 많은 벽들을 뛰어넘고 어마어마한 중국 시장도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정말 가장 큰 세계 시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 석세스 아카데미 파트너가 없을 때 가서 중국에서도 백만갑 한번 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백만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회원가입 시켰습니다. 재수생들이라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애터미가 정말 이것도 나와요? 이것도 나와요? 사전 잡히는 너무 맛있네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신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을 노크하는 노력, 노크만 하면 뭐해요? 후속 관리를 잘해서 명품 파트너를 만들려면 내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새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처절하게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공부를 처절하게 해야 돼요. 강의할 때 스폰서 강의,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때 카톡 열심히 하면요. 맨날 바쁘기만 해요. 뒤지게 바빠요. 뒤지게 돈안 돼요. 파트너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파트너 잊어버리시고 내가 집중해서 제대로 들어야 돼요. 내가 귀에 피가 나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내가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를 체크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강의 맨날 들었네. 맨날 그 말이 그 말이네. 회장님 강의 맨날 그렇게 듣는 사람은 안 들린 사람이에요. 내가 진일보하지를 못해요. 내가 업데이트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는 애터미를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똑같은 강의를 내일 들어도, 동영상으로 내일 또 들어도 다르게 들리는 사람이 매일매일 0.1%, 0.5%, 1%씩 성장하고 있는 나다 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저는 이 들리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앉아있다, 100% 참석했다, 그거 들리지 않으면 헛일이에요. 그래서 애터미는 이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박완기 대장님께서 로얄 조찬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재 글로벌 탑10이지만 탑1이 되는 때는 6, 7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3년 후에 세계 대회가 열릴 때 애터미는 어디까지 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점프할 것인가? 애터미가 글로벌 탑1이 될때 내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임페리얼 갈수 있어요. 임페리얼 갈수 있어요. 애터미는 신기한 거예요. 꽝이 없는 로또예요. 10년 후에, 15년 후에 임페리얼 안 되어도 다 로얄 클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꽝이 없는 로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제대로, 처절하게, 정말 피 터지게, 귀에 피가 나게 듣고, 매일매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강의를 듣고도 들어요. 듣긴 들어요. 필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계속 다음 단계를 나아가지 못해요. 다음 단계를 하려면 내가 제대로 된 공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공부가 되어야만, 가서 필드에서 파트너들에게, 팀원들에게, 엑기스를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가장 쉽게 어려운 얘기를 가장 쉽게 풀어주는 분이 인풋이 제대로 된 거예요. 가장 어려운 얘기, 가장 노른자위, 가장 핵심 키워드를 가장 쉽게 풀어줄 수 있으려면 내가 많이 들어 있어야 그 엑기스가 나의 입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는 훈련이 되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만 20살 등록할 20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몇십만 명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서 실버 세대들. 지금 현재로서는 60대 이상의 실버 세대가 100살, 110살, 120살까지 사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가 있죠?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능력이 있고 자녀들 세대보다 부자로 살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뭔가 노후에 필요한 거, 자녀들에게 선물 줄 거는 부모의 엄마 아빠의 건강, 엄마 아빠의 경제적 자립, 그다음에 나의 어떤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이에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많이 알리면요. 지금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버 모델이 있어요. 92세예요. 근데요, 영화 배우보다 더 이뻐요. 92세인데 아주 뭐 키도 뭐 어마어마하게 한 1m 80쯤 되고요. 건강 화려하고요. 얼마나 멋지게 현역 모델로 92세를 멋지게 지금 살고 있어요. 저도 애터미 헬스케어 제품과 애터미 뷰티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들로 100살에도 요대로 있을 거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연봉이 더 많고 제가 100세가 되면 저의 지금 현재의 저의 재산보다 한제 생각에는 한 300배가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여러분들 이 오르막을 오르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숨차다, 힘들다, 땀난다. 아이고 내리막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습관은 내리막이고 내가 성공자의 길을 가는 거는 힘들지만 오르막이에요. 그 오르막을 가는 노력은 왜 사람들이 산 정상에 갈까요? 그 많은 풍경들, 정상에 가서 보면 경치가 얼마나 좋아요.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좋은 이유는 내가 올라온 노력을, 나의 고통을 내가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그 정상에 서서 땀을 식히고 야호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정상에 가는 거예요. 그 맛을 알게, 중간에 그 맛을 모르면, 아이고, 힘든다. 난 오늘 산에 갔다 왔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애터미 해봤다. 애터미 다 한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에 얼마나 무서운 시대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챗GPT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 인공지능이 우리들의 모든 걸 뺏어가지만 인간은 하이터치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사람끼리 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똑똑해지고 매일매일 이 바뀌는 뭐 하루에 백과사전으로 치면 뭐 몇백만 권이 나온다 할 정도의 이런 지식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챗GPT를 지배할 수 있는 역량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챗GPT를 해버리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질문을 못해. 애터미도 여러분들이 파트너에게 스폰서에게, 회사에게 질문을 잘하는 멋진 리더가 되실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매일매일 공부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그 성공자가 간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야호 하면서 모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 정상에서 그 야호하는 그 시간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2024년 파트너들이 수많은 직급자가 나오고 지금까지의 모든 내공을 재심 합력하고 우리 탑그룹도 저의 라인도 저의 좌우 라인도 2024년에 수많은 리더들 그리고 리더스클럽, 로얄클럽, 크라운클럽 모두 도전하는데 저도 몸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아이고,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믿고 듣는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의 네,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로얄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우리와 같은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총력과 또 스텝으로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지사항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내일은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원데이 세미나가 본사에서 1시에 있습니다. 본사 원데이 세미나가 1시에 있습니다. 또 금요일날 저녁 7시 30분 굴세마 캠프가 센터 직강으로 우리 분당 탑 센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센터 직강이니까 자리 참석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양재 본사 부업과 세미나가 2시 더케이 호텔에서 있습니다. 네, 모두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네, 일요일 날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또 이쁘고 연말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네, 이번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그래도 일요일 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트너들과. 네. 그리고 또 우리 이어서 이제 성공구어 10계명 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성공구어 10계명 외치면서 마지막엔 탑 파이팅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구어 시작. 1번. 나는 매일 센터 문고리를 잡고 간다. 2번. 나는 센터 시스템과 회사 시스템에 모두 참석한다. 3번. 나는 비난 비판하지 않고 칭찬만 한다. 4번. 나는 스폰서와 매일 상담한다. 5번. 스폰서이자 파트너에게 모범이 된다. 6번. 나는 약속 시간 10분 전 도착한다. 7번. 나는 언행 일치를 한다. 8번. 나는 매일 책을 읽는다. 9번. 나는 애터미 전문가가 된다. 10번. 모든 비용은 더치페이를 한다. 탑! 파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스텝으로 수고하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통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특비자 씨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성을 로얄마스터님 감사드립니다.